안녕하세요. 인사드립니다. 50살이 된 미스 코리아로 유튜브를 시작한 행복 전도사 김경희입니다. 여러분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좀 튀는 이름으로, 채널 이름으로 시작하였습니다.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저는 1987년 미스 강주 전남 진으로 당선되었고, 지역 대표로 87 미스 코리아에 출전하였습니다. 그 해의 진은요, 대구 진이었던 장윤정 씨가 진이 되었던 바로 그 해입니다. 제가 출전할 당시 제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. 대학을 24살에 졸업하고 한 달 만에 저는 결혼을 했고요. 많은 분들이 미스코리아 삶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해요. 뭔가 남다를 거라고, 보통 여성분들과 다를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고, 사실은 저 또한 제 삶은 저희 친정엄마하고는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. 그랬더니 저도 살아보니까요,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. 24살 대학 졸업식 한 달 만에 결혼을 했고, 저는 정말 겁도 없이 한 집안의 장손며느리가 되었습니다. 또한 아들, 딸을 낳고 엄마가 되었고요. 한 남편의 아내로서 30년을 살고 있습니다. 현재는 행복 전도사로, 소통 전문가로, 방송 활동가, 교육 강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50이 넘어보니요, 제 나름대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뛰어봤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잘했던 것은 도망가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정면 돌파를 했던 게 저를 가장 성숙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나름대로 제 자신을 확장할 수가 있었고요. 나름대로 지혜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20대, 30대, 40대 젊은 후배들에게는 인생의, 삶의 희망을 드리고 싶고요.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. 저도 사실은 젊은 나이 때, 어린 나이 때는요,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,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를 전혀 몰랐습니다.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 보니까 나는 지금이 아니라 그때도 참 행복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. 우리 후배님들에게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고요. 또한 제 또래나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아, 맞아. 그랬지. 그랬을 거야.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, 속을 펑 뚫어줄 수 있는 동치미 같은 이야기로 친구 같은, 가족 같은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. 저는 사회적 강사로서는 열심히 활동하였지만 유튜버로는 이제 초보입니다. 여러분들이 조금만 응원해 주신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을 약속드립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